장기 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힘차게 달릴까 말까 시작해 보겠습니다. MBN 골드 김준호 매니저와 함께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오늘 기다리고 기다리던 치킨 이벤트 지난주부터 둘이 함께 공약을 했었죠. 김준호 네. 매니저의 최근 퍼포먼스가 너무 좋기 때문에 오늘 또 보답하고자 여러분들에게 치킨 두 마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언제나 똑같듯이 김준호 매니저의 응원 댓글 네. 오늘 함께 또 올려주시면 요즘 정말 또 엄청난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김준호 매니저 또 외모에 관한 칭찬 되게 좋아하니까요. 그 부분에 관한 것도 놓치지 말고 네. 함께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 윤계상 닮았다는 댓글이 전 좀 기억에 남고 있어요. 오늘 네. 뭐 그런 뉴로 함께 올려주시고 저희가 달릴까 말까 끝날 때쯤에 두 분 추첨해서 네. 치킨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나 잘했는지 또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네. 리뷰부터 해보겠습니다. 자연과 환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우, 30% 수익률입니다. 네, 일단 뭐 자연과 환경 같은 경우는 이제 인수위원회와 네. 또 서울시가 이제 부동산 정책 설계를 같이 하겠다, 콜라보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고속도로 지하화와 그리고 또 이제 도심철도 지하화 또 상부 공간을 녹지 공간으로 조성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거기서 가장 이제 대표 종목이 자연과 환경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제시해드렸던 이제 3차 목표가도 전일 예, 2,150원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지금 30% 정도 수익을 시켰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일단 뭐 새 정부 새 정책 관련 섹터와 또 그리고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의 또 새 먹거리 관련 섹터가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면서 폭발적인 시세가 분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연과 환경 같은 경우는 또 서울시와 콜라보로 부동산 정책 관련 대장주로 좀 부각되면서 네. 오늘도 안정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익절가를 조금 타이트하게 2,000원 라인대로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 4차 목표가는 2,3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자연과 환경 수익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문배철강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 오늘은 뭐 수익률이 다 30%입니다. 네, 사실 최근에 뭐 안랩부터 시작해서 오픈베이스 데이터 솔루션 네. 또 정책 관련 종목들이 워낙에 크게 상승이 맞아요. 나와서 문배철강이 2차 목표가까지 돌파했는지 몰랐어요. 근데 2차 목표가를 제가 5,500원 말씀드렸었는데 네. 6,150원까지 가면서 사실상 2차 목표가를 훌쩍 뛰어넘었고요. 지금도 충분히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차 목표가 위에 2차 목표가를 5,500원 말씀드렸는데 2차 목표가 소폭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을 한 30% 이상이 찍혔을 거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래서 익절 라인대와 타이트하게 3차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철강은 뭐 자동차뿐만 아니라 조선 또 그리고 가전의 가장 기초 자재이기 때문에 원자재 관련 종목들이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고 있잖아요. 그중에서 철강 관련 가장 대표 종목은 네. 문배철강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틀 전에 폭발적인 시세가 분출됐고요. 지금 약간의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기 때문에 익절 라인대를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절가는요. 1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5,000원 라인대를 익절 라인대로 잡고 네.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3차 목표가는 6,0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문배철강 3차 목표가 6,000원이고요. 손 익절가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익절가 5,000원에 제시가 네. 됐기 때문에 문배철강도 함께 대응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댓글 먼저 보겠습니다. 뭐 김정호님께서는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네. 와, 눈이 부셔서 안 보일 정도다. 존잘 미남 김준호. 치킨 감사합니다. 벌써 이렇게 인사를 네. 해주셨는데 이럴 정도로 오늘 빅준호와 함께 네. 달릴까 말까 또 첫 번째 섹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빅준호님 첫 번째 섹터. 좀 과한데요? 그건. 아, 좀 과하셨어요? 네, 좀 알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네. 평가단은 또 이쪽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 보신 다음에 네. 한번 이거 좀 과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수위를 낮춰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섹터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릴 섹터는요. 이 섹터에서 계속해서 폭발적인 시세가 분출 되고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정책 섹터를 첫 번째 섹터로 준비했습니다. 네, 부동산 네. 정책 섹터 엄청나게 또 수익률도 많이 달성하고 있고 네. 아까 김준호 매니저 리뷰하면 설명할 때도 제가 기억이 났던 게 아까 이제 문배철강 맞습니다. 30% 기록했는데 너무 다른 수익률이 많아서 네. 찍은지 몰랐다. 맞습니다. 얘기할 정도로 그 안에 또 부동산 정책 관련 주들이 또 줄을 잃었기 때문에 또 가능한 이야기였던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일단 예 맞습니다. 네,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그러면 네.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점에서 부동산 정책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지금은 비보입니다. 자, 네. 비보 사인 주셨습니다. 항상 뭐 부동산 정책하면은 네. 비보로 주셨고 그 안에서 유망한 섹터로 들어갔었잖아요. 네, 일단 뭐 너무나 방대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밖에 없고 또 서울시와 이제 콜라보 정책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좀 폭발적인 시세가 분출되고 있기 때문에 자연과 환경이 정말 강했었는데 네. 자연과 환경의 좀 후속주를 좀 소개해드리고자 선택적으로 우리가 이제 부동산 정책 관련 종목들을 대응하자 의미에서 비보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부동산 정책 비보로 말씀해 주셨고 뭐 서울시 콜라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쪽과 관련된 도시재생과 관련된 종목인가요? 맞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종목 한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네. 자연과 환경의 후속주인 이화공영을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화공영이 오늘의 첫 번째 종목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이화공영 현재 어떤 흐름에 올라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정책 관련주 오늘 이화공영입니다. 4.57%의 강세고요. 8,92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화공영 투자 포인트 들어볼게요. 네, 일단 뭐 서울시 2040 서울 도시 기본 계획과 또 윤석열 당선인이 다시 짓는 서울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골자가 도심철도 지하화와 고속도로 지하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 지하화 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자연과 환경, 뭐 특수건설, 또 이화공영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화공영 같은 경우는 토목 및 건축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뭐 그동안 도로, 또 교량, 또 지하공간, 또 철도, 공항 관련된 또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2007년도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반도 대운하 공약을 했을 때 가장 폭발적인 시세가 분출됐던 상징과도 같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2007년도 당시에 3000% 이상의 상승이 나와주면서 이화공영이라는 별명이 붙였던 종목이고요. 사실 최근에 고속도로 지하화와 도심철도 지하화 관련해서도 가장 대표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관련 수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예전에 이제 4대강 관련된 어떤 사업 공사비가 한 22조였고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하나만 23조의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고속도로 지하화, 도심철도 지하화 사업이 굉장히 큰 산업이고 사실상 서울시와 지금 차기 정권에서 또 강력하게 밀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가장 대표 수혜주로 좀 부각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도 계속해서 사면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잖아요. 또 사면 관련해서 최대 수혜주로도 계속해서 부각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땐 또 수도권 진입, 또 특히 서울 진입이 굉장히 용이해지고요. 또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 30분 정도가 시간이 단축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고속도로 지하화됐을 예. 때는 일자리 창출, 또 이제 SOC 인프라 구축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요. 또 이제 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수도권에 밀집된 또 이제 어떤 뭐 일자리나 또 그리고 어떤 기반 시설들이 또 이제 분산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땐 부동산 하향 안정화까지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고 서울시에서 도심철도 지하화와 또 상부 공간을 녹지 공간으로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과 환경의 가장 후속주로 대표 종목 이화공영을 첫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이화공영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아, 좀 아까 과하다고 소개해주신 그 댓글 있죠. 네. 그는 빛이다라고 김정은님께서 해주셨는데 저희가 좀 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오히려 반박하셨습니다. 아닙니다. 빛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정도면 어떻게 받아주시나요? 네. 받아야겠네요. 일단은 저희 평가단 위에 리스트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화공영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가격 전략도 함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소개와 함께 5%대에서 제가 소개했는데요. 현재 9%대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지금 바로 추격 매수하기엔 좀 그렇고 9,000원 미만에서 1차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9,000원 미만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 라인대를 8,000원 가져왔는데 8,000원 초반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요. 1차 목표가는 9,800원, 2차 목표가는 16,600원 라인대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화공영 가격 전략도 함께 확인이 됐습니다. 1차 목표가 9,800원, 2차 목표가 16,600원에서 대응을 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앞머리가 좀 내려오셨어요. 네, 예, 오늘 또 급하게 오시느라 아니 스프레이를 네. 바꿨더니 앞머리가 네. 내려가더라고요. 아, 알겠습니다. 네. 뭐 나중에 스프레이 관련 줌이 땡겨졌어요. 지금. 제작진 너무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네. 자, 달릴까 말까 첫 번째 섹터 네. 확인해 봤습니다. 자,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면서 네.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섹터 뭔가요? 네, 오늘 두 번째 섹터는요 여행 관련 섹터를 두 번째 섹터로 준비했습니다. 자, 여행 관련주가 오늘의 두 번째 네. 섹터로 공개가 됐습니다.
아, 쉽지 않은 흐름인데요, 지금. 맞습니다. 일단 뭐 리오프닝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되는 게 여행 또 항공 관련 종목인데 그렇죠. 최근에 종목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지가 못합니다. 네. 다만 리오프닝 관련해서 여행 관련 섹터가 굉장히 좀 핫하고 제일 강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섹터이기 네. 때문에 이 섹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네, 특히나 안에 있는 항공주들은 단기적인 좀 박스권 안에 들어갔다라고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네. 그렇게 리오프닝에도 불구하고 흐름이 강하진 못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점에서 여행주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지금은 멈춰야 됩니다. 자, 네. 멈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김준호 매니저님 봐도 지금 여행주라는 섹터가 매력적이진 않군요. 물론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인데 사실 네.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코로나 이전부터 적자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 여행업 업계 2위였던 모두투어도 관리 종목 지정 우려로 하루 만에 네. 27% 이상 급락이 나오기도 했고요. 예. 또 중견기업인 노랑풍선 같은 경우도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이틀 전에 좀 크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약에 감사보고 제출이나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대규모 유상 증자라든지 대규모 전환 사채에 대한 부담감이 항상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여행 관련 종목들을 진입할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에 멈추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 멈추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여행주에 대한 뭐 리오프닝에 대한 대안도 얘기가 한번 오늘 해보면 맞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행주에 대해서 멈춰야 된다는 사인을 받았고요. 이 안에서 여행주 안에서 그럼 종목이라고 해야 될지 이거 어떻게 네. 봐야 될지 접근 방법 알려주시죠, 종목과 함께. 네, 일단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지금 여행 관련 종목들을 네. 매수하기는 조금 위험하지만 그래도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ETF 상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ETF. 네, 그래서 타이거 여행 레저라는 ETF 상품을 두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달릴까 말까 해서 ETF 상품은 네. 처음 나오는 걸로 보고 있는데. 맞습니다. 처음으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아, 네. 네. 소개 차원에서. 오늘은 네. 좀 뭔가 좀 새로운 것 같습니다. 타이거 여행 레저가 오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해석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행주를 접근하기보다는 ETF가 낫다. 네, 결국에는 뭐 여행이라든지 이제 뭐 항공이 장기적으로는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들어가기가 어려운 점은 종목별로 들어갔을 때 어떤 악재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종목별 접근은 좀 위험한데 장기적으로 여행과 레저 또 그리고 카지노 산업이 상승이 나오면은 당연히 ETF 상품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타이거 여행 레저 또 코드번호 228800을 가져왔는데 이게 좋은 점이 구선 종목이 이제 아시안항공의 비중이 10% 있고요. 또 강원랜드의 비중이 10%가 있습니다. 네. 한지칼 비중 10%, 호텔신라 비중이 9.55%, 그리고 하나투어 네, 9.55% 가지고 있고요. 파라다이스 9.07%, 롯데관광개발, 또 아난티, GKL, 제주항공, LCC 업체뿐만 아니라 이제 카지노, 여행, 항공 대표 기업들을 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되는 ETF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로 접근하기가 좀 리스크가 큰 점이 어떤 관리 종목 지정에 대한 우려감과 대규모 유증에 대한 부담감인데 오히려 ETF 상품으로 접근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하락이 나왔을 때 좀 제한적이고 또 전체적으로 여행, 항공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폭발적인 시세가 분출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오프닝의 그동안 대안으로 엔터 관련 종목들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리오프닝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여행 항공이고 여행 항공 카지노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ETF 상품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또 이 상품이 좀 좋은 점이 사실상 이제 주식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비과세에 그렇죠. 있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양도세도 내지 않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매력적이고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판단돼서 ETF 상품을 오랜만에 가져왔습니다. 그렇군요. 보니까 이제 항공주들과 여러 가지 여행 종목들이 섞여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지금 여행주에 접근을 여행주의 투신의 매력을 느끼시는 분들 분명히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개별 종목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확실히 ETF를 통해서 접근한 네.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흐름을 보니까 5,09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맞습니다. 가격 전략도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중장기적으로 뭐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좀 이제 분할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부근에서 뭐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손절 라인 때는 4,500원을 가져왔고요. 1차 목표가는 5,600원, 네. 2차 목표가는 6,100원 라인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이거 여행 레저입니다. 1차 목표가 5,600원, 2차 목표가
100원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의 이벤트들을 제가 좀 골라봤어요. 네. 아까 확실히 상한선이 어느 정도다. 네. 어느 정도를 아까 공개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제가 적당한 라인을 골라봤는데요. 지금 팔도 비빔면님 거 먼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내 남편보다 더 기다려지는 그의 눈부신 얼굴 킹준호 갓준호 사랑해요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에 대한 응답은 또? 너무 감사하죠. 네. 근데 또 남편분이 보실까 봐 겁나네요. 그래도 TV로 볼 수 있는 또 아이돌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또 계속해서 댓글 올려주고 계세요. 팔도 비빔면. 요즘 저는 아이돌 안 봅니다. 매경의 아이돌 두 분 성우 하나 김준호 매니저 본다고 네. 엄청나게 얘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저도 감사하다는 말씀 함께 드리면서 치킨으로 저희가 당첨해드리겠고요. 네. 자, 축제꽃님께 또 축제꽃님 것도 한번 뽑아봤습니다. 김준호 매니저의 인상은 편안함이죠. 그런가요? 예, 항상 TV로 고정 시청하고 있어요. 전업 투자 주부입니다. 화면빨이 좋으신 것 같아요. 편안해 보인다고 하시네요. 아니에요. 오프라인 강연이 나중에 오시면은 네. 확인하게 될 겁니다. 오프라인 네. 공연에도 나중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무료 방송 저희가 먼저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안내해 주시죠. 네, 오늘 무료 방송은 4시 30분에 진행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뭐 무료 방송이나 달릴까 말까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폭발적인 시세가 분출되고 있고요. 최근에 말씀드렸던 네. 안랩도 최고점에 제가 매도 사인을 드렸는데 다음 주 시장 전략 자세하게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네. 4시 30분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축제꽃님과 팔도 비빔면님은 이제 증권광장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비밀번호는 14개로 입력하시고 들어오셔서 오늘 당첨된 치킨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달릴까 말까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